우리 첫 번째 수업은 뭘부터 받아야 돼요? 일단은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. 어? 공에 대해서 공이 막 그 나한테 날아왔을 때 이거를 피하면 자기가 피하는 순간 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좀 발목힘 좋은 선수가 슈팅 딱 했을 때 속도는 어느 정도? 보통 한 100, 한 20~30km. 와, 엄청 세더라고요. 컸습니다만. 자,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. 저, 몸으로 막으면서 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. 몸을 아끼지 않는 이용 선수의 육탄 방어가 있었습니다. 축구 초보자들은 공이 오면 이게 무서워서 막 피한다고. 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부터 시작할 겁니다. 아니 동현이 형은 뭐 주먹도 맞았는데 뭐 네. 사실. 주먹으로도 맞았는데 피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아니 주먹은 120kg가 안 돼. 주먹은 축구공 해보면은 축구공을 세게 참 돌로 변해. 진짜 그 느낌이야 그 느낌. 아. 자기가 피하는 순간 골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. 볼인데 이게 달려있죠? 네. 네. 달려있는데 저기서 해서 공이 있으면은 오잖아. 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한 발 더 뒤로 가도 돼. 자. 이거 성공하면은 인정. 형 이거 성공하면 세계 5위. 인정. 시작. 둘, 셋. 시작. 둘, 셋. 셋. 오, 살짝 스쳤어. 우와. 맞을 뻔했어. 맞을 뻔했어요, 지금. 나이가 피한 거지. 안 맞는다니까. 에, 이거는 형 좀 겁쟁이 같아. 아, 이제. 이게 진짜 쓴 게 보여줘봐. 진짜 보여줘봐. 아니, 형 키퍼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. 이렇게 오는데 안 피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잘못된 사람 같은데? 저는 이거 없어도 돼요. 그냥 제가 선으로 들고 있어도 돼. 어이 좀 앞으로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 앞으로 아니 형 왜 이랬어 여기 안 보였어 아니야 앞으로. 이거 좀 뒤에 섰다니까 진짜 이겼어 해봐 몇 프로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 120 어 형 자세 진짜 아, 좋아요 승기 한번 보여줘 둘 셋 자신의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. 하나면 됩니다. 하나면. 단 하나 막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. 하나 정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. 나라가 차죠? 하하하. 네. 골! 멋진 선방입니다. 슈퍼세이브. 대표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선방 횟수 1위. 1위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그냥 확 참는 거 보여줄게요. 아 그래요, 그래요? 웃기는 거 안 하고 그래요? 이런 거 그냥 깡따구로 어차피 안 맞는다 생각하고 해 뭐가 다르냐고! 그렇지 오! 나는 이런 거 그거 안 먹어 나는 잘한다 한번 해봐. 신기 한번 해봐. 오, 대박이다. 물론 안 되지. 아, 해봐, 이렇게. 어차피 안 맞아. 어차피 네, 이게 살살해. 이게 어차피. 살살해.
아니 안전모를 썼는데 배에 맞았어. 너무 괜찮아? 아니 이제 다음부터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? 무조건 나가고. 야 나름 이제 복근 단련해서 다행히 지금. 아 진짜 웃겨. 아 진짜 웃겨. 봤죠? 지금 나 날로가 돼도 그냥 참았잖아 그냥. 오, 아, 인정 진짜. 인정. 아 나도 참았어. 오, 인정. 와 박수. 진짜. 큰 박수 드립니다. 큰 박수. 진짜 멋졌어. 아, 인정 인정. 자 그럼 이제.